예, 무역결제론 7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환엄은 그래서 일남호하고 정기출금이 있다 했죠. 그래서 환엄이 직업인에게 대신 직업인은 이제 은행이라 그랬죠. 은행 어떤 은행? 오프닝뱅크 LC의 경우. 그 다음에 LC가 아닌 추심의 경우, DADP의 경우는 직업인 누구죠? 바로 수입업자죠. 그죠?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남후 정기출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정 기간, 정기, 일정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side, aft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업인이 환엄을 일남하였다는 증거로 환엄을 acceptance 한다. 일남했다는 것은 acceptance, 환엄을 일단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엄에다가 acceptance, 즉 환엄을 인수를 한다. acceptance, 환엄을 뒤에다가 이제 acceptance 했다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인수하면서 서명을 하는데요. 이때 인수는 인수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저 만기일은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Assite는 일람불에서는 또는 유선스에게서는 유선스 30일, 30일이 만기, 30일 이후에 만기 또는 사인한 날부터 또는 뭡니까? 60일, 60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은 만기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죠? 인수일은 만기일에 지급인이 됩니다. 그죠? 인수일은 만기일에 지급인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만기일이 되면은, LC 같은 경우는 은행이, 오프닝뱅크가 누구에게? 바로 이걸 줍니다. 그쪽에게. 이제 뭐냐, 먼저 지급해준, 내고은행에다가 이걸 갖다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내고은행에는 바로 결제를 해주고 자기들이 이 돈을 바로 회수해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인에게 엄이 제시되고 다시 30일이 지난 후에 결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30 days after site 엄이 제시되고 30일. 그러면 이때 assite는 엄이 제시될 때 인수했다는 인수하고 30일.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인수된 시점으로 해서 30이다.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일남 후 정기 출금이다. 이렇게 돼. 알겠죠? 이 용어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남 후즉 인수되고 30일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엄이 발행된 날 이후부터 30일인지 그리고 아니면 특정일에 그냥 바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 구분이 있다. 그 구분에 따라서 기한이 틀리게 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액이 작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액이 몇백억 되고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자도 엄청나죠.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후 정기 출금입니다. 일부 후 정기 출금이란 것은 발행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결제한다. 이런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환엄이 발행될 때 지급일이 결정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된 날, 발행된 날, 이렇게 4월 30일 날, 만약 환엄이 발행됐다고 합시다. 환엄이 발행은, 채권자가 한다고 했죠. 이제 수출에서는 수출업자가 환엄을 발행하겠죠. 환엄이란 것 자체가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문서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기일이 30 days after date. 그죠? 자, 며칠 후부터 30일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월 30일 날 발행하는데 30 days after date 이 날로 이후부터 30일이니까 결국은 5월 30일이 엄의 지급 만기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 후 정기 출금이다. 즉, 엄이 발행된 날부터 정확하게 얼마 후에 지정된 날이 경과한 후에 즉, 엄을 갖다가 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 정기 출금. 자, 엄상의 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엄상의 지급일이 2018년 9월 5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확정일. 그래서 이제, 아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날짜 자체가 뭐냐면 딱 확정되는 거. 그죠? Fixed day. Fixed day. 그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확정일 정기 출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증일 증후군, 그 다음에 일부 후 전기 출금, 그 두 개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만기일 기간, 만기일, tender라고도 하고 due date라고도 하는데요. 만기일 기간을 결정하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만기일까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기일까지 우리가 이자라든지 우리 금액이 작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금액이 나중에 뭐 10억, 뭐 20억, 100억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날짜가 하루 이틀이라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이자가 이런 경우에는 뭐 2% 3% 이런 이자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이제 대부 받는 이제 그런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특정일에 픽스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날로부터 하면은 중간에 이 어음이 전달될 때까지의 우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런 송신될 때까지, 송수신될 때까지의 기간은 뭐 제외되니까 그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도 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부담과 자금 압박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겠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환음에는 은행어음과 개인어음이 있다고 그랬고, 그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의 인수의 개념이다. 인수란 것은 영어로는 acceptance라 해요. acceptance. 자, 환음을 인수했다. 환음 인수 누가 합니까? 환음 인수란 것은 환음에 대해서, 즉, 이 채권자의, 촉구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환음을 인수합니다. 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환음을 인수하는데, 보통 수출에서는 수입자가 됩니다. 수입자. 그래서 수입자가 환음을 인수한다. 자, 환음이란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음은, 예를 들어서, 채무를 빨리 갚아라. 돈을 빨리 갚아라고, 촉구하는 문서라 했죠. 그죠? 촉구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촉구를 하기 때문에 환음을 인수하는 사람이, 인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그러니까 acceptance다. 이렇게. 그럼 인수를 하지 않으면 환음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인수를 했을 때의 의미는 뭐냐? 인수를 했을 때의 의미는 그래, 돈을 지금 갚겠다, 아니면 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돈을 일정 시간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약속하겠다. 엄에 대한 돈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한부 엄의 경우에는 결제 과정에서 지급이 있기 전에 먼저 인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기한부 엄의 경우에는 결제 과정에서 지급이 있기 전에 먼저 인수 과정을 거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에사이트 같은 경우는 인수하면서 바로 돈을 지급하는 거죠. 내가 이걸 인수를 한다는 거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인수를 갖다가 인수의 어떤 이 증명이 필요하냐? 은행이 보통 LC를 열 때는 이 수입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LC를 연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그 1억 원에 대해서 수출자의 은행, 즉 수출자가 내고 하는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먼저 돈을 주겠죠. 이게 이제 에사이트 개념. 대부분 에사이트죠. 신용장은 준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주고 나면 이 수출자의 내고은행, 그죠? 소위 하면 이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결국은 누가 보증을 해줘야 돈을 먼저 줍니까? LC를 연 오프닝 뱅크에서 은행 연합회에서 약속한, 그죠? 이러한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 가지고 신용장 수출자가 가지고 온 내고 서류에 하자가 없을 때는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급해 주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누가 보증했기 때문에요. 누가 수입업자의 은행, 즉 개설은행이 보증해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개설은행은 보증을 해주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아무 담보가 없이 즉 수입자가 담보 없이 LC만 개설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을 먼저 지급했는데 돈을 먼저 지급했는데 나중에 수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LC를 개설한 은행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디포지션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디포지션이라는 부분은 먼저 금액, 신용장 금액, 신용장을 오픈했을 때 그 금액만큼 담보를 미리 받아 놓는 거죠. 자, 그러면 환음을 여기서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 도착하고 서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자의 그 오프닝 뱅크에서 수입자를 부릅니다. 자, 개설은행에서 불러서, 자, 수출자가 수출자의 나라에서 내국은행에 가서 서류를 다 내고 돈을 타가고 그 다음에 환음을 발행했습니다. 이 환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내국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 즉 돈을 받았다는 걸 갖다가 확인한 것도 되고 또 수입업자 당신한테 돈을 받을 걸 갖다가 넘겨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국은행에 자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와서서 돈 낸 정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주세요 합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시면은 수출자가 이 보내준 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 그냥 뭐 돈 받고 자 그럼 그런데 이제 이때 왜 이제 인수를 해야 되냐? 인수를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그 돈을 수입은행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인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돈 줄 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담보로 잡혀 있던 것을, 그 이제 수입은행, 오프닝 뱅크가 수입자가, 개설은행이 비로소 그 돈을 자기 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먼저 줬잖아요. 내국은행에. 그죠? 내국은행이 결제했다 하니까 이제 서류 보내면서 돈 주세요. 이렇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니면 또 이제 돈을 갖다가 다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수입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 수입자가 맡겨놓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 돈 있다는, 돈 줄 거 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환함을 받아서 보내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수입자가 accept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원래 수출자에게 줄 돈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수입국의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에 그것을 제출하는 거죠. 그죠? 제출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주면서 서류를 받는 거죠. 그죠? 서류를 받는 거다. 자,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에사이트가 되어 있으면은 은행이 바로 가져가서 주게 되겠죠. 그죠? 바로 가져가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선스가 되면은 억셉트된 서류를 그 개설은행이 그걸 받고 이제 다시 개설은행이 내국은행에는 돈을 먼저 주겠죠. 주고 이제 일정 기간이 됐을 때 이제 다시 이 수입업자가 맡겨놓은 그 돈을 일정 기간이 이제 그 뉴선스 기간만큼 연지급 기간만큼 이따가 받거나 아니면은 이따가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선스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기간이 연지급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 뭡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뉴선스 할 때는 뭐 굳이, LC를 이용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LC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환음의 보존 기간이
자, 보정이 결국 그 개인음이 되기 때문에 엘시를 열었을 때는 이 환음이 이제 은행의 환음이 되고, 그죠? 엘시를 열지 않았을 때는 개인음이 되기 때문에 그 신뢰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가 있겠죠, 그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시를 열어서 뉘선스 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굉장히 믿는다면은 굳이 엘시를 열지 않고 어떻게 추신 방법으로서 그냥 환음을 갖다가 발행한다, 그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DADP의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DA가 되겠죠, 그죠?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요거는 이제 LCS는 뉘선스와 같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뒤에 가면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환음을 설명하면서 신용장의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음은 신용장 또는 추신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도표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환음의 인수란 것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원물 매수인 인수, 그죠? 자,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란 것은 뭡니까? 저 수출업자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죠? 수출업자가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LC를 발행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지 이제 추신 방법으로 수출을 할수 있어요. 추신 방법이란 거는 수입업자를 굉장히 신뢰할 경우에, 아, 저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은행이 보정 안 해도 저 사람 우리한테 돈줄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그리고 저 사람 회사에도 몇번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속속들이 다 알아. 이렇게 한다면은 굳이 이제 은행을 중간에 넣을 필요 없어. 은행을 중간에 넣는 것은 대금을 확실하게 먼저 선지급받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은행을 하실 때는 신용장을 열어서 또 뭡니까? 신용장 비용이 들죠, 그죠? 신용장 비용이 든다. 물론 추심도 은행을 통해서, 즉 DADP도 은행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은행을 중개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 중간에는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은행이 들어가지고 추심하는 것보다 추심할 거라면 서로 믿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은행이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음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역인수, 자, 이걸 이제 무역인수라 하고요. 은행이 인수할 경우에는 은행인수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은행이 인수할 경우에는 LC를 했을 때는 은행인수하고, 그죠? LC를 쓰지 않은 DADP를 했을 때는 수입자가 바로 인수하죠. 수입자가 바로 인수할 때는 지급인은 수입자가 되는 거죠. 환음이 지급인은 수입자가 되고, 은행이 인수할 경우에는 지급자는 환음의 지급자는 개설은행이 됩니다. 오프닝 뱅크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뭐냐면은 신용장은 은행과 은행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결국 내고 은행이 자기가 먼저 지급한 금액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수입업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을 열어준 개설은행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환음의 지급인은 뭡니까? 개설은행이 되는 거고, 이 개설은행은 자기들이 이 지급에 대한 보증을 서기 때문에 결국 수입업자로부터 뭘 수입업자에게 또 뭡니까? 수입업자의 보증이 필요한 거죠. 어떤 보증? 담보를 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그 LC를 열기 전에 담보를 먼저 요구하는 거죠. 왜? 나중에 이 사람들은 개설은행은 결국은 내고은행에 어떤 보증을 갖다가 자기가 내고은행이 먼저 돈준걸 갖다가 난 개설은행에 우리가 돈줄 거야 라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돈을 줬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준 돈을 수입업자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돈을 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대부분 담보를 이 수입업자한테 미리 받아 놓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미리 받아 놓은 것을 나중에 결제한다,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확인받는 것이 바로 환음의 인수입니다. 그 환음을 갖다가 인수한다. 자, 어쨌든 최종적인 환음의 인수는 수입업자입니다. 그것이 LC든 아니면 그것이 출심이든 간에,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무역인수라는 것은 바로 은행 없이, 그러니까 기한보험이 매수인이 인수할 경우 누구냐면 이때 매수인이라는 것은 매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입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무역인수라 그러고요. 은행이 이제 바로 환음을 LC상 인수할 때는 우리가 은행인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은행 인수는, 자, 그렇죠. 은행 인수하면 이 어음은, 은행 어음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환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배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주면은요, 요거는 은행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 인수인 경우는, 은행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금융시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와리깡 한다, 이런 말 합니다. 어음 할인한다. 어음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3개월 후에 지급을 받을 그런 이제 어음이다. 그러면 이제 3개월까지 어떻게 합니까? 뭐 기다릴, 돈이 지금 급하다. 그러면 뭡니까? 3개월치 이자를 갖다가 떼고 미리 뭡니까? 돈 주는 거죠. 왜? 내가 3개월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그걸 달라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개월 먼저 받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3개월 대부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부를 받으면 뭘 해야 되죠? 이자를 내야죠.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자를 받고도 만기가 안 된 어음을 미리 지급해 준다는 것을 이제 어음 할인한다. 디스카운트 한다. 또는 내지는 뭐 일본에서 왔는지 어음 와리깡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할인이든 와리깡이든 간에 뭐 일본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는 하든 간에 어쨌든 이 어음이 부도가 날 어음이 아니라는 좀 높은 어떤 신뢰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어음이라고 해서 다 와리깡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뭐 발행한 어음들 이런 거는 잘 와리깡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건 또 2금융권, 3금융권, 2금융권에 이렇게 하면은 2금융권에서는 결국은 이제 위험 부담이 높은 거를 갖다가 그런 여신들을 취급을 하니까 이자율도 억수는 없습니다. 이자율도. 그런데 이제 어음부도율이 사실은 뭐 막 10% 20% 이래 안 납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릿수 아래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다들 뭐 어떻게 해갖고 돈을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닌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지 하다가 이제 자금이 좀 막히고 이렇게 해서 뭐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막 부도 내서 어떻게 뭐 그 하려고 기업을 차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건 5% 미만, 2%, 3% 뭐 이런 식으로 부도를 보면 알죠, 그죠? 한 1%에서 뭐 0.5%, 0.3%, 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음이라고 해서, 이런 그 확실성이 높은 어음은 좋겠지만, 낮은 어음이라 해가지고, 막 이 어음이 막 그냥 뭐 무조건 받으면 무조건 막 거의 한 50%, 60% 부도 날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그 은행에서 보증을 하는 어음은 이제 만약에, 은행이 가져가면 주니까, 그죠? 뭐 은행이 가져가면 주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신뢰도 높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은 이제 조금 그런 면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일단은 할인은 해줍니다. 그래서 할인 해주는데 할인 비용이 회사에서 한 것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음은 또 배수할 수 있죠, 그죠? 배수한다는 거는
내가 받아 있는 음은 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 양도할 때 그 뒤에 양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걸 우리가 배사한다. 배, 등배자입니다. 음의 뒷면에 우리 봐도 수표 같은 거 보면 뒤에 보면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뭐 저는 수표를 안 써본 지 오래돼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제 그 개인정보 그 옛날 주민등록번호 적고 그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그거면 다 퍼지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적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노?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전화번호 적고 뭐 주소까지 적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만 적어 놓으면은 그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 놓으면은 배서가 됩니다. 그죠? 그 배서했다는 것은 양도인을 아 내가 전 이전까지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이제 그저 파악하는 거죠. 그죠? 파악하는 거. 앞전에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배서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을 갖다가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양도한다. 자. 그래서 인수음을 할인한다는 것은 디스카운트 한다. 그죠? 디스카운트. 그죠?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지 않은 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금융시장에 만기일까지 이자를 공제하여 매각하면 적지 않은 거. 그죠?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자, 우리가 보세요. 수출업자가 S사이트로 한다면은 대부분의 신용장은 S사이트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신용장 하는 거죠. 신용장의 그 메리트가 뭡니까? 물건하고 돈하고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용장이 있는 거죠. 안전하게. 사는 사람도 안전하고 파는 사람도 안전하고. 그죠? 사는 사람은 물건을 보내자마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또 신용장 S사이트고요. 일람불이죠. 그죠? 바로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은 돈은 어차피 줘야 되지만 이걸 은행이 안전하게, 이게 이제 선적이 안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적이 필요한 서류들을 나중에 여기서 또, 현지에 도착했을 때 수입국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모두 받아줬는지를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자의 입장에서도 안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안전하니까 바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막거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기한부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신용장을 하면서 외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체를, 은행 음을 받으면 좀 더 뭡니까? 수출업자가 이거를, 할인할 때 좀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할인을 좀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이지. 어차피, 저쪽에서 돈을 갖다가, 지급을 안 해주면은, 그죠? 지급을 안 해주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용장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신용장을 한다는 거는 바로 받고 바로 주기 위한인데,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선스를 한다. 그럼 유선상 외상거래를 하겠다는데, 그죠? 그게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자, 외상거래를 하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일단은 환영을 발행합니다. 그죠? 환영을 발행합니다. 자, 수출업자가 내 3개월 후에 받겠다라는, 3개월 후에 너 꼭 줘야 돼라고 재촉하는, 이제, 그 어미 우리가 이제, 연지급, 그러니까 외상 환음입니다. 그죠? 외상 환음. 그죠? 그럼 외상 환음을 은행에 줬습니다. 어디에? 그 메이번행, 즉 내고은행이 줬습니다. 그럼 내고은행에서는 그럼 알겠습니다. 3개월 후에 찾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수주업자가 이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어차피 저쪽에서 만약에 안 되면은 수입업자가 지급 보증하는 거니까요. 지급 보증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할인해 주세요. 이자 떼고, 3개월치 이자 떼고 먼저 주세요. 먼저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해 준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제 3개월치 이자 먼저 받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를 넘겨줘요. 이때 이제 우리를 갖다 음을 할인한다. S사이트가 아니지만, 연지급되는 음이지만, 이 음을, 3개월 후에, 즉, 연지급된 만기일에 가서
받지 않고 미리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대신에 3개월치 이자를 먼저 뗀다. 왜 3개월치 이자를 떼는 이야기는 3개월 동안 뭘 해준다고? 돈을 먼저 준다는 의미는 은행이 대부를 해준다. 먼저 꿔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 그 다음에 꿔주고 환원금을 인수해 감으로써, 환원금을 매입함으로써 결국은 원금은 뭡니까? 바로, 채무자한테, 수익업자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이제 바로 갖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이자만. 이자만. 왜? 원래 권리는 은행한테 줘버렸으니까요. 관음을 발행해서.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적시 현금화 한 거죠. 일단 이제 할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액면금액 100만 달러짜리 3개월 기한보험을 받았다고 합시다. 기한보험을 발행했습니다. 할인율 2%다. 그러면은, 만기일까지 보호하면은 100만 달러 그대로 받지만, 할인하면은 그 3개월치의, 이자를 빼서, 98만 달러를 갖다가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자, 할인에 의해 가지고 미리 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융을 갖다가 우리를 인수금융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뉴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인수금융을 통해서 수출업자는 필요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면서 매수인에게는 저렴한 외상 신용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뜻이게 되겠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화 있습니다. 이제 환음이 유통됩니다. 자, 배설한 것은 의미나 수표 등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요. 자, 정권상의 권리자. 정권상의 권리는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수출인. 즉, 배서인이 해당 정권이 뒷면에, 그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혹은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인 피배서인. 피배서인은 이제 그걸 매입하는 사람이겠죠. 이게 교부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이제 환음은 수표와 같이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배서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서에 의해 엄사의 모든 권리는 어음과 더불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으로 이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서를 할 때는 한국, 영국은 기명식, 지시식 어음만 배서 유통합니다. 자. 기명식, 이름을 쓰거나, 지시식. 지시식은 쓰지 않지만, 일단, 누구라고, 이제 이 어음을 가진 자,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지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뭡니까?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라. 이게 이제 지시식이고, 기명식은 거기에 이름이 기명된 사람에게 이 어음을 갖다가 어음의 금액을 지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지시식 어음만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통한다는 이야기, 유통한다. 그죠? 유통한다. 유통한다는 것은 권리를 넘겨준다. 권리를 넘겨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기명식 배서가 기명식 배서에는 이 누구에게 준다라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딱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기명식 배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피배서인이 지정됩니다. Pay to the order of 피배서인. 자, 무슨 말이냐면 Pay to 지급하세요. 누구에게 따라서 요 the order of 자 지급하세요. 뭐를 이 명령에 따라서, 누구 명령, 이 명령 누구, of 피배서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급하세요. 지급하라는 명령, 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pay to the order of. 자, 그러니까 뭐냐면, pay to, 자, 지급하세요. 자, 이 명령의 사람, the order of 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외에 피배서인의 성명이나 상호 기록,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는 자 요걸 pay to 자 Mary Jones on the guest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ndorsed는 배상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거는 endorsement는 이제 배상한다. 자, 요거는 보세요. 1000달러를 Mary에게 Mary John on August 20, 1989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피베스인입니다. 피베스인. 그죠? 피베스인에게.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endorsement는 이제 요거는 이제 배상하는, 이제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요거를, 배스인이고, 요거는 배스를 받는 사람이 결국, 이제 메리 존슨이 요 배스를 아, 좋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이걸 받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endorsement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유통시킬 때는. 그죠? 왜냐면 이제 받는 순간 모든 이 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 사람이 갖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법을 배우면 알겠지만, 뭐 갖다 자기에게 이득이 된, 뭐 준다, 돈을 준다, 뭐, 재산을 준다. 이래서 무조건 그 받는 사람이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의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걸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어떤 정형에서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부분, 빚이나 뭐 여러 가지 채권, 채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돼야 될 그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도, 피수증인. 피수증인은 주는 사람. 피유증자도 주는 사람인데, 이제 법률용어 그거 좀 깨졌고, 우리가 피라 그러면 보통 받는 건데요. 줄 때는 주는 사람을 피. 왜냐면 주는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그냥 좀 약자입니다. 약자.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그러고. 상속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피상속자라 합니다. 우리 보통 생각에 좀 피라는 말이 들어가서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상속이나 정리에서는 그 용어가 좀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주고받는 것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합의가 돼야 된다. 왜? 거기에는 받음으로써 또 다른 의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또 다른 의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산을 받았다고 합시다. 유산을 받으면은, 유산을 받는 순간 그 아버지의 채무까지도 모두 다 받습니다. 그 유산을 준 사람. 그럼 뭐냐면, 내가 받기로는 1000만을 받았는데, 내가 받는다고 인정한 이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같이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빚이 1억 있다. 그럼 그 1억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가 안 받는다 해야죠. 줬다고 해서, 야, 니가 내 거 가져가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 배스인과, 피배스인. 이때 피배스인은 그냥 이제 우리가 그,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속에서의 피상속인은 주는 사람. 증여자에서의 피증여자는 주는 사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스에서는 피는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그거 조금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지식 배서다. 백지식 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배스인, 즉 받는 사람이 지정되지 않고 양도인은, 즉 배스인, 즉 주는 사람은 단지 뒷면에 서명만 하기 때문에 이를 백지배서라 한다. 자, 이때 보통 이제 은행에 남길 때 백지배서를 많이 쓰는데요. 어떤 시간은 pay to order. 자, 이 사람 order라는 것은 명령. 자, 내가 지시하는 사람. 자, pay to the order. 이 명령자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 그러면 뒤에 쓰십니다. 자,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럼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백지배서입니다. 무기명 또는 약식백서라. 이렇게. 그 다음, 배서이므로 무기명 또는 약식배서다. 무기명, 배서. 그러니까, 이 어음을 갖다가 넘겨받는 사람의 이름이 특정하지 않다. 그것은 이제 없다. 그냥. 그래서 백지로 이제 배서한다. 이건 약식 백서라고도 하고, 이제 무기명 배서. 백지식 배서에는 기재가 없으므로 환음을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용이하게 이전한다.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소진 어음을 배서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어. 후에 채무 상황을 부담하는, 그죠? 무슨 말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양도하니까 후에 채무 상환을 부담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 상환을 부담한다는 것은 recourse입니다. recourse. 왜냐하면 이제 어음을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음은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자 누구누구야 빨리 돈을 갚아라 라고 이제 촉구하는 거죠. 근데 돈을 갚을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환음을 발행할 때는 이미 뭡니까? 먼저 돈을 받아간 상태죠. 돈을 받아가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돈을 준 사람에게 넘기는 게 환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채무자 진짜 돈을 준 사람이 안 주면은 돈을 먼저 준 사람이 이 사람 돈안 준다. 내돈 가져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리콜스라고 합니다. 리콜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리콜스라 영어로는 리콜스라 그러는데요. 그 이제 저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억수로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게 뭐 아마 일본에서 온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구라는 말을 씁니다. 소구. 희한한 말을 쓰죠. 소구. 소구라는 것이 야, 내돈준거 다시 가져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course라 그러고, 이제 소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소구할 수, 이게 배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소구가 안 된다. 소구. 또 배서된 사람에게만 소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을 넘기고, 음을 이렇게 넘겨준 사람에게 대해서만 나중에 최종 그 채무자가 돈을 안줄 때는, 야, 이 사람 돈안 주는데, 네가 발행한 음은 이건 아무 쓸모적이 없으니까 내가 준돈 다시 줘.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소구라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배서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은 이 소구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누구한테, 누가 했다고, 그걸 당사자끼리는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 뭐 어떻게 법원이 압니까? 누가 어떻게 계약, 누구하고 계약했는지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채무 상환을 부당하는 일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된다. 자. 자, 여기 나오면 소구를 갖다가 우리가 recourse라고 한다. 자, 요 이후부터는 8강에서 하겠습니다.